안녕하세요. 드림니게차입니다. 오늘은 그 천정 크레인 또는 오버헤드 크레인, 보통 그냥 호이스트라고 하죠.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일종인데요. 그거를 해체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 위쪽에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안전하게 뜨기 위해서 지금 이 다리를 하나 만들었죠. 이 위에다가 그 장비를 얹을 거거든요.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해야죠. 공장 안에 보면은 저 위에 천장 위에 그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이스트는 일단 무게도 많이 나가고 길이가 굉장히 길죠. 긴 장빔입니다. 일단 높이를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이 부분에 그 조정장치 모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몰타를 잡아줄 다리예요, 이게. 정확히 맞춘 다음에 하차를 할 거예요. 지금 저 밑에 보면은 그 리모컨이 있죠? 유선 리모컨, 호이스트 움직이는 리모컨이죠? 요거를 이대로 들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조금 뭐가 안 맞습니다. 자, 다시 내려서 조금 움직여서 그 정확한 위치를 잡고 그대로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주는데 현재 이게 그 호이스트를 들고 그대로 내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양쪽에 레일이 지나가 있잖아요. 지난번 제 동영상 보시면은 그 레일을 설치한 곳이 있었거든요. 그 레일 위에 이 호이스트가 얹어져 갖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레일이 길기 때문에 조금 틀어서, 대각선으로 틀어서 내려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공장 안에, 뭐, 장애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유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최고로 높이 들어야 됩니다.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높이 든 상태에서 회전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장애물이 많아서 회전하기 힘든 상황이죠? 아주 높이 들었기 때문에 엄청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정말 조심조심 움직여야 되죠. 조금만 충격을 줘도 위에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건 빔이거든요. 빔. 지게벌에 빔이 얹혀져 있는데 그게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 공장이 세로폭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지금 2배속으로 동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굉장히 느리죠? 그럼 어느 정도 천천히 움직이는지 알 거예요. 이게 번쩍 들어서 이 호이스트가 그 레일을 빠져나와야 돼요. 양쪽에 있는 레일을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게차가 거의 90도 가까이 회전을 하고 있죠. 뭔 짐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빠져나와서 레일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나 이제 바닥까지 내려주면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물건은 최대한 낮게 들어야 된다는 거. 낮게 들어야 되는데 너무 장애물이 많아갖고 바닥에 깔 수는 없어요. 일단 레일에서는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그 만들어놓은 다리가 보이죠? 이 다리보다 높이 빔이 있어요. 지금 살짝 보이고 있긴 하죠. 위스트가요. 근데 여기서 다시 회전을 하면은 화물차가 들어올 거예요. 후진으로. 화물차 위에 얹어주면은 작업은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죠. 딱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자, 이제 호이스트가 보이죠? 자, 요게 내려놓을 때 보면 한번 넘어질 뻔하죠? 잘 보시면은 내려놓을 때 보셨죠? 이게 그냥 까딱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다행히 넘어가진 않았는데 내려놓을 때도 정말 수평을 잘 잡고 내려야 돼요. 앗 하면은 벌써 넘어가면 늦죠? 엄청 힘들거려요.
6월에 이제 그 화물차가 후진하면은 그 위에 얹어줄 거예요. 이제 발을 빼고, 다이에서 발을 빼고, 이제 호이스트로 직접 들어줄 겁니다. 이 자리 잡기도 좁아갖고 몇번 왔다 갔다 해야 자리 잡죠? 뒤에 바로바로 그 유리가 뒤에 바로 있고 또뭐 각종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발을 넓혀서 호이스트만 들죠? 이런 장빈 같은 경우는 센터를 잘 잡아줘야 되죠? 길고 미끄럽기 때문에 조금 센터가 안 맞으면 한쪽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들고 있으면은 곧 화물차가 후진해서 들어올 겁니다. 이게 밑에 모터가 없으면은 그래도 일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모터를 비롯해서 뭐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죠? 화물차 얹을 때도 막 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나마 이제 여기 이런 경우 많이 안 움직여도 된다는 거. 제가 들고만 있고 화물차가 움직여주니까 그나마 좀 안전하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거 들고 많이 이동을 해야 되면은 그것 또한 굉장한 스트레스죠. 이제 화물차가 들어옵니다. 화물차에도 이게 센터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센터가 안 맞으면은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내리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상차할 때 짐을 화물차에 실을 때도 조심해야 되죠. 정확한 위치가 필요해요. 너무 앞으로 튀어나가도 안 되고 너무 뒤로 많이 튀어나가도 안 되고 그것도 잘 나눠서 계산해서 실어줘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도 수평을 정확히 잡아서 내려놔야지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무사히 됐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아야죠.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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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군요. 이제 내립니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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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조심. 자, 위에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거나 그러면 다칠 수도 있죠. 정말 세밀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밑에서 신호해 주는 대로 저는 그대로 따르면 되죠. 내려놓고 뭐 이렇게 내려놓으면 작업이 끝이에요. 지게차 작업은 성공했나요? 제가 이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죠. 지게차가 그렇더라도 최대한 저의 그 모든 감각 능력을 살려서 보고 듣고 뭐 머리를 움직여서 상황을 살펴야 되죠. 그래서 안전이 완전히 확보돼야지만 발을 뺄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앞에 쪽을 먼저 묶어주죠. 앞에 쪽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지게발을 내리고 자 이제 잘 얹혀졌습니다. 지게발을 빼면 되죠. 이제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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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만 조금 더 밀어줘야 되는군요. 이제 앞에 쪽이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마음을 놓아도 돼요. 네, 성공했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런 작업은 긴장을 바짝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요거 실어주고 나면은
이 오른쪽에 아까 그 다이 그거 마저 실어줘야죠. 저분들은 이거 해체 전문이신가 봐요. 이거 해체 설치 전문이기 때문에 이런 다이를 다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 있죠. 천장에 바짝 붙을 경우 이 크레인 설치할 때 이런 다이가 없으면은 작업이 안 되겠죠. 우리 마스터의 그 행가방이 천장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다이가 필요한 거죠. 조금 묶어주면 이제 다이만 실어주면 끝이에요. 빨리 묶어야지. 제가 또 빨리 갈 텐데. 이게 간단한 작업이지만 3단 지게차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금은 이 당시는 이건 2021년 작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8만 원이었고 지금은 3단 지게차 작업이 10만 원이죠. 모든 게다 올랐기 때문에 지게차 요금도 전부 다 올랐습니다. 자, 벌써 이제 2022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크게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는 없었지만 벌써 또한 달이 지나버렸네요. 이제 11개월. 11개월 금방이죠? 정말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여 집에서 푹 쉬고 계신데, 뭐 재미없는 영상이지만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계속 올해 한 해도 계속 꾸준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더 다른 어떤 획기적인 뭐 동영상 편집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이대로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저도 동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즐거운 설날도 보내시고 또 새로운 새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